나 오늘 아이돌 피부 메이크업 할 거니까 패드로 피부결 정돈하고 촉촉해. 피부 촉촉할 때 베이스 바르면 베이스도 잘 먹겠지? 베이스 잘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점프 바를 거예요. 왜 이렇게 흡수가 안 돼? 퍼프로 두드리면 되지 않을까? 피부가 화사해진 것 같은데? 모공이 다 메꿔진 것 같은데? 촉촉한 상태에서 베이스 메이크업하면 메이크업이 더 잘 되겠지? 이렇게 모공 두드리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더 잘 되겠지? 뭐야, 피부가 왜 이렇게 텁텁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인트로 다들 잘 보셨나요?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베이스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스크 해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사람 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스크가 해제가 돼서 본격적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뭔가 마스크가 해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색하신 건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을 저한테도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어떤 피부에 얹어도 아이돌 피부처럼 요철 없이 매끈한 그런 뽀얀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 꿀팁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다들 생각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 그런 몇 가지의 포인트들을 콕콕 집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좀 긴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짜잔, 요렇게 민낯인 상태로 본격적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이제 시작을 해줄 건데요. 아이돌 피부 연출하기 스텝 1. 일단은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기초 단계인데요. 저는 본격적으로 이런 지속력을 좀 높이고 좀 더 탄탄한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때에는 기초를 정말 최소한으로 해주는 편인데, 근데 또 이제 이 피부에 수분감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제품들 위주로 기초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피부가 흡수할 수 있는 기초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무시를 하고 나는 무조건 오늘 피부 촉촉하게 할 거야 하고 이제 기초를 막 쌓게 되면 그 피부가 흡수하지 못하니까 이제 기초를 다 뱉어내요. 그 흡수하지 못한 상태로 거울을 보면 당연히 내 피부가 당장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막 광돌고 너무 촉촉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올리게 된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피부가 무겁기 때문에 진짜 금방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지저분하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는 전날 나이트 케어 때 좀 고보습 제품들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해주는 편이고, 다음날에는 아주 가볍게만 기초를 해주는 편이에요. 지금 제 피부 보면은 이 화면 속에 제 피부 엄청 광나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사실 기초를 막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벼운 제품들로 최대한 피부 흡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가볍게만 기초를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오면서 먼지가 좀 쌓였을 거잖아요? 먼지가 쌓인 부분만 패드로 살짝 닦아내줄 거예요. 피부에 열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시원한 느낌이 드는 패드를 부분 부분에 얹어줘도 괜찮거든요? 보통 우리 얼굴에서 보면 볼 쪽에 열감이 가장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볼 쪽 메이크업이 열감 때문에 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패드를 잠깐 얹어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열감이 막 올라오지 않아서 그냥 요 패드로 닦아내주고 결 정도는 살짝만 해줄 겁니다. 닦아내는 것도 결을 따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닦아내줄게요. 만약에 내 피부에서 가장 좀 각질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그런 데는 롤링하지 마시고 기초 자체로 내 피부에 눌러주는 것처럼 결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만 눌러만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 패드를 접어가지고 수분이 모여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 눈 밑에나 코 옆부분 이런 미세한 부분들을 좀 닦아내줄게요. 또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지금 패드로 열감을 낮추고 노폐물을 정리를 해놓고 피부결 정돈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제 손에 있는 열감이 피부에 전달이 되게 되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처음부터 잘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텐션감이 있는 퍼프로 이렇게 흡수가 될 때까지 두드려주는 거예요. 절대 밀지 말고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이 기초가 다 흡수가 될 때까지 만져보고 잔여감이 없다 싶을 때까지 이렇게 두드려주세요.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기초 중에 하나예요. 이제 본격적인 피부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꼭
거쳐야 된다 하는 단계가 또 있는데요. 이 기초 다음으로 더 중요한 거. 내 피부와 파대에 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단계를 꼭 거쳐야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단계로 요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아르마니의 UV 마스터 프라이머 모브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요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보통 우리 프라이머라고 하면 그냥 막 내 모공을 메워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물론 내 모공들을 좀 촘촘하게 메워주면서 피부결을 좀 정돈해주는 역할로도 쓰이지만 베이스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프라이머 다음 단계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이 파운데이션과 내 피부가 조금 더 쫀쫀하게 달라붙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UV 마스터 프라이머 모브는 프라이머 기능이랑 톤업 기능이 함께 되는 그런 제품이어서 더 이상 난 기초를 쌓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메이크업 단계를 최소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베이스예요. 프라이머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정말 큰데 요즘에 여러분 아이돌 분들 보면은 무대 위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나서 봤을 때 피부가 변화가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이 진짜 그 피부 지속력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그 비법이 진짜 프라이머라고 하는데 이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피부 지속력을 좀 한층 더 쫀쫀하고 짱짱하게 유지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요 프라이머는 컬러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칙칙한 톤을 일정하게 맞추고 싶을 때 모브톤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핑크톤이랑 베이지톤이 또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핑크톤은 말 그대로 피부 자체를 좀 화사하게 연출해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또 베이지톤은 뭔가 내가 파데프리 피부 연출하고 싶을 때 커버력 있는 피부를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오늘 저는 어쨌든 좀 깔끔한 이런 톤을 일정하게 맞춰줄 거기 때문에 모브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 톤업 기능이 있는 프라이머는 저는 브러쉬가 궁합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앞뒤 양옆으로 베이스를 충분히 브러쉬에 먹여준 다음에 피부 결을 따라서 여러분 이게 프라이머 겸 베이스지만 엄청 촉촉해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면 이 시원한 느낌이 내 피부에 약간 그대로 전달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퍼프 없이 브러쉬로만 발라도 이렇게 균일하게 잘 발려지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퍼프로 흡수를 충분히 시켜줍니다. 진짜 너무 촉촉해서 좀 프라이머를 바르기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한테도 진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른 쪽 안 바른 쪽이거든요. 약간 이런 미세한 톤 보정이 되는 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균형이 안 잡힌 요런 피부톤을 좀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과정만큼 너무너무 중요해서 요런 단계를 좀 소홀히 하지 않고 꼼꼼히 발라주는 게 좋아요. 제가 피부에서 목이 조금 까만 편이거든요? 근데 목에다가 요렇게 해주니까 확실히 좀 비포 애프터가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립밤을 먼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 충분히 발라놔줘야 돼요. 저는 입술도 건조하기 때문에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진짜 이제 이거 꼭 봐야 돼요. 정말 예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피부가 진짜 뽀얗고 예쁘다는 건데 내추럴하게 뽀얗다고 해야 되나? 단순히 내추럴한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잡티 하나 안 보이고 모공 하나 안 보이고 아주 뽀얀 피부처럼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피부만 제대로 잡아줘도 얼굴이 몇 배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파운데이션 꿀팁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이 뽀얀 상아빛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서 꼭 지켜줘야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너무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피부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끈한 피부결과 촘촘하고 쫀쫀하게 커버된 모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잡티는 정말 완벽하게 가려져 있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내 피부가 두껍다라는 느낌이 정말 1도 없는 거, 그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도 도화지가 깨끗해야 어떤 색감에 물감을 얹어도 그림이 예쁘게 그려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메이크업도 피부 베이스부터 뽀얀 상아빛 피부로 연출을 해주면 어떤 색조 메이크업도 다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파운데이션은 요 파워 패브릭 플러스 울트라 롱에어 웨이트리스 매트 파운데이션. 요거는 여러분 제가 정말 예전부터 쭉 사용을 해왔던 제품이에요. 저는 사실 주변에서 친구들이 파운데이션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도 아르마니의 파데는 정말 빠지지 않았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화알모 시절일 때부터 이 제품을 써왔고 그때도 이걸 쓰면서 와, 이 파데 막 발라도 좋네? 내 피부가 정말 예뻐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 그런 파데예요. 그리고 이 광고를 떠나서 내 메이크업 스킬이 부족할 때 좀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사실 좀 어렵고 근데 그럴 때 저는 이 파데를
스킨케어를 꼭 추천을 드리거든요. 바를 때도 딱히 스킬 없이 아무나 발라도 다 예쁘게 발리는 파데고 컬러도 너무 예쁜데 그 컬러가 진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컬러뿐만 아니라 내 피부에 얹은 그 컨디션 그대로 정말 쭉 유지가 되는 그런 파데예요. 제가 마스크 시국일 때도 진짜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 무수한 파데들 중에서 유일하게 마스크 묻어남이 가장 적었던 파데거든요. 정말 내 피부에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진짜 정말 메이크업 스킬이 부족하고 피부 베이스를 정말 정말 예쁘게 하고 싶은데 뭔가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진짜 속는 셈 치고 한번 써보세요. 아마 200% 이 제품에 정착하게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로. 파워패브릭의 메인 호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1.5호, 1.75호, 그리고 3호 이렇게. 파워패브릭 플러스의 특징 자체가 약간 뽀얀 상아빛 컬러가 특징이라서 모든 컬러가 우리 동양인 피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긴 하거든요. 근데도 저는 요 세 가지 컬러가 우리 뭔가 한국인들 피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요 세 가지 호수가 저랑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컬러감이 진짜 예뻐요. 1호, 1.75호, 3호 이렇게 있거든요. 진짜 전체적으로 다 너무 예쁘죠? 저는 오늘 요 두 번째 평소에 쓰던 호수를 사용을 해줄게요. 요 파워패브릭 플러스는 요렇게 보시면 약간 밀도가 있는 편인데 좀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묽지도 않고 좀 너무 되직하지도 않은 딱 진짜 적당한 점도의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렇게 밀도가 있다 보니까 발릴 때 되게 쫀쫀하게 발리면서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도 내 피부 같은 정말 쫀쫀한 느낌으로 발려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가볍게 발리다 보니까 내 피부에 얹었을 때도 정말 가벼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겹을 얹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올라간다는 게 진짜 큰 장점 같아요. 그리고 이 파데는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지나도 이 컬러의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내 피부에 있던 이런 유분감들이랑 섞여서 올라오면서 더 예쁘게 블렌딩이 되는 그런 색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호수를 선택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날의 메이크업 무드에 맞게 호수를 선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과하게 밝은 컬러도 선택해봤다가 또 내 피부에 맞게 내추럴한 톤도 선택해보고 더 어두운 컬러도 선택해보고 약간 그렇게 좀 다양하게 선택을 하는 편인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좀 데일리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게 최고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아까 제가 이렇게 볼에 얹은 것처럼 여러 개를 얹어보고 좀 손으로 펴보고 그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좀 가장 잘 어우러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내 목이랑 내 피부톤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목톤에 맞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진짜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본론 들어갈게요. 무조건 지속력 좋은 예쁜 아이돌 피부 만드는 법. 얇게 여러 겹.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이렇게 얇게 여러 겹만 발라주면 정말 컨실러도 필요 없고 똑같은 파데를 쓰는데도 진짜 커버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은 게 확 느껴지실 거예요. 우선 제가 기초로 가볍게 수분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를 이용해서 피부톤도 어느 정도 균일하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좀 쫀쫀한 피부를 만들어준 상태잖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얇게 여러 겹을 깔아주면서 깨끗한 무결점 피부로 만들어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바로 요 손이랑 요 스파츌라, 브러쉬, 요런 퍼프 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 도구를 사용할 때도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좀 헷갈리고 감이 안 오시잖아요. 저는 스패츌라랑 퍼프 조합을 가장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사실 브러쉬로 발랐을 때도 저는 되게 좋긴 하지만 브러쉬로 발랐을 때는 스패츌라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두껍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나는 커버력 있는 피부를 뭔가 한두 겹으로 끝내고 싶다 할 때는 브러쉬를 이용해주고 요철 없이 쫀쫀하게 내 피부를 밀착을 시키고 정말 막 짱짱한 피부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스패츌라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스패츌라가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느낌의 스패츌라가 있어요. 요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정말 많이 보는 그런 기본 메이크업 도구 같은 이런 스패츌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얼굴 굴곡에 맞게 초보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미니미한 사이즈의 스패츌라인데 이걸로 본격적으로 발라주겠습니다. 한쪽 면에다가 이렇게 묻혀주고 내 피부 굴곡에 맞춰서 이렇게 깔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퍼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텐션을 손으로 꽉 잡아서 줘가지고 최대한 텐션을 줘서 이렇게 두들두들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법으로 바르면 정말 요철 하나 없이 너 피부 너무 좋다라는 소리 무조건 들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래 피부가 솔직히 막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방법대로 베이스를 하고 나가면 진짜 사람들이 제 피부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한 겹만 발라줬는데도 뭔가 이런 번들거리는 유분기가 싹 잡히면서 요철이 딱 커버가 되고 피부결이 매끈해진 느낌 딱 보이시죠? 바르자마자 입자가 정말 고운 게 딱 느껴지시죠? 이게 한 겹만 깔아도 이렇게 정말 예쁜 상아빛 뽀얀 피부가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3, 4겹 이렇게 깔아주다 보면 진짜 우리가 무대에서만 보던 그런 아이돌 피부를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밀착력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당연히 묻어남도 정말 적은데 진짜 이게 커버력까지 있어서 솔직히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스패출라를 이용해서 발라주면 균일하게 내 피부가 좀 매끈하게 메꿔지면서 발리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이 가장 쉬운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파워 패브릭 플러스 매트 파데잖아요. 다른 매트 파데들이랑은 확실히 차별점이 있는 게 좀 당기는 느낌이 없다고 해야 되나? 보송하게 밀착이 되고 포슬포슬한 느낌 없이 좀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파운데이션 종류 중에서도 굳이 나누자면 내추럴 매트 파운데이션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스패출라 쓰다가 느꼈는데 이 스패출라보다 기존 스패출라가 조금 더 사용하기에 편할 것 같아요. 기존에 쓰던 스패출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한 겹을 깔았는데 진짜 엄청 뽀얀 상아빛 딱 말 그대로 그 피부잖아요? 너무 예쁘다.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 스패출라에 묻힐 때는 손등에 파데를 짜놓고 스패출라로 한번 이렇게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또 얇게 깔아줄게요. 그래서 최대한 내 피부에 닿은 채로 내 피부를 꽉 누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밀착시켜서 선 자국 없이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이 과정을 반복해주시면 돼요. 정말 별거 없죠, 여러분. 별거 없는데 이 방법을 많은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눈, 코, 입, 메이크업은 다 그렇게 예쁘게 놓고 항상 피부가 보면은 좀 아쉬운 그런 사람들 분명 있을 거거든요. 오늘부터는 무조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예쁜 상아빛 베이스 완성! 이게 매트 파데다 보니까 파우더를 따로 할 필요는 없어서 저는 이제 이대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줄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아이 메이크업을 속눈썹까지 다 붙이고 와줬고요. 이제 여기서 립이랑 블러셔랑 아이섀도우 포인트만 주고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블러셔는 약간 누디한 느낌의 약간 베이지 톤 블러셔를 발라줄 거거든요. 아르마니 네오 누드 멜팅 컬러밤 치크앤아이 퍼프를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지금 피부가 약간 뽀송뽀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퍼프를 이용해서 블러셔를 해주면 조금 더 피부의 밀착이 예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살짝씩 톡톡톡 올려줄 겁니다. 눈 밑 위조로 컬러 너무 예쁘죠, 여러분? 헤어 컬러랑 너무 잘 어울려. 이 눈 옆부분도 관자놀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이어서 발라줍니다. 이게 블러셔 제형이 뭉개지는 파우더리한 제형이어가지고 이 마른 퍼프랑 사용했을 때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립은 아르마니 립 마에스트로 새틴 4호 이거를 발라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블러셔랑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메이크업 끝! 이제 저는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저는 메이크업을 다 완성하고 헤어스타일링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베이스 메이크업에 엄청 공을 들이고 나서 색조는 딱히 더 막 특별하게 얹은 건 없어요. 정말 베이스에만 공을 들이고 원래 하던 대로 색조를 얹어줬는데 지금 이렇게 정말 예쁜 메이크업 룩이 연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메이크업을 하던지 진짜 이 베이스가 메이크업 메이크업의 70-8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지금도 이렇게 예쁜 결과물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얹은 색조들도 이렇게 약간 뽀얀 상아빛 피부랑 잘 어우러지게 좀 이렇게 잘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베이스 방법 따라해보시고 꼭 인생 베이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When I check that Snapchat
about to get that.